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옥돌해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옥돌해변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돌면 선유도리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갔어야 했지만은 이곳으로 가는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를 지나서 고군산대교 선유대교를 지나면은 오늘 가고자 하는 옥돌해변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선유대교를 지나서 지금 거의 옥돌해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곳은 낚시도 가능하면 산책길이 있는 우리나라의 군산의 구불팔길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수산시장도 나옵니다. 이 자그마한 수산시장을 지나고 나면은 오늘 보고자 하는 옥돌해변이 나옵니다.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저는 박제를 해놓은지 알았는데 이것이 박제가 아니고 조각을 해놨습니다. 고기 두 마리 잡았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수산시장이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겨울이라 조금 어수선합니다. 바로 이 길을 지나고 조금만 들어가면 산책길이 나옵니다. 산책길은 데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1km 정도 걷는 거리입니다. 한 20분 정도 걸으시면 되고요. 주상절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편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 진입도 가능합니다. 드디어 옥돌해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크형 산책길이 1km 정도 되는 것이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바로 선유봉입니다. 이 옥돌해변은 한 200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깊은 산 중에 가면은 아마 신선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선유봉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선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옥돌 해수욕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의 해수욕장은 모래로 되어 있지만은 몽돌이 아닌 옥돌입니다. 돌을 만져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어떻게 이렇게 촉감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여기서 해수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한 200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바다와 이 옥돌 사이의 거리는 한 50m 정도 됩니다. 계단을 해서 내려가서 옥돌이 어떤 촉감을 느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져봅니다. 이거 돌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만졌다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사람도 여기 오셔서 옥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선이 여러분이 계신가 봅니다. 제가 갔을 때 눈이 내렸습니다. 옥돌 해변의 주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산책길로 산책을 하실 수도 있고 선유봉을 오르는 등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파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봅니다. 이곳 옥돌해변 옥돌해수욕장은 정말 신선이 사는 듯합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찾아가기가 쉽지만은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왔던 곳입니다. 신선히 살았다는 자연의 깊이와 아름다운 기암께서 주상절리 옥돌 해변에 놓여있는 옥돌들의 모습. 돌이 아니라 부드러운 조각작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름에. 이곳에서 낚시도 가능하고 민박과 펜션 이용 가능합니다. 야영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